2부 축제 행사를 맡은 SBS 공채 13기 개그맨 태백의 자랑, 태백의 아들, 태백 출신 개그맨 조인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친인척분들이 많이 오셨네요. 네. 저를 보통 잘 모르시는데, 네. 열심히 노력해서, 열심히 활동해서 태백을 빛내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춥죠, 여러분들?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가수분들이 네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지금 바로 만나보실 텐데, 기지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지금부터는 즐기셔야 되니까, 네, 기지개 한번 펴고. 자,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초대 가수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어떤 가수들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? 누가 나오죠? 네, 기다리는 가수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줄 우리 구재영 님이라고 지금 2020년 아주 기대되는 가수입니다. 노래 덕분에라는 노래로 아주 정국을 휩쓴 우리 구재영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우리 유태우 태백시장님, 우리 시민 여러분께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대에서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노래를 하는 게
예의인 것 같습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태백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네, 오늘 이렇게 또 눈축제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올 때 눈을 다 쓸고 와버렸어요. 네, 깨끗하게 이번에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. 네, 웃도록 우리 태백 시민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뛰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